자, 어디 가실 거예요? 저요? 아우쿠 마을이요. 하고 있어요. 출발. 와, 대박. 야, 여기가 그래서 의자마을 하는 것 같아요. 입구부터가 장난이 아닌데요? 여기 누가 앉을까요? 왕? 주여. 우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아, 이게 큰 게 하나? 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서부터 지금 한 수십 개 의자가 있네요. 위에도 있고 쫙 있고. 이 벌써 입구에서부터 어마어마. 우와, 아마 수백 개 될 것 같아요. 의자 수백 네. 개? 수천 개? 천 개. 저것도 다 의자네요. 저거 포함해서. 그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곳이 의자 마을이라는 게 아마 뭔가 이제 뜻이 있을 거잖아요. 생각하는 민지? 생각하는 민지. 근데 이제 의자에 앉으면 로댕 붙여주세요. 로댕. 왜 천 개일까요? 이 마을이 이제 이 의자 마을을 새롭게 조성한 건데 여기 낙천리잖아요. 낙천리. 네, 여기가 낙천리죠. 예, 그 천자가 원래는 이제 샘천자예요. 한자 정도에 샘천 그리고 천 개. 그래서 여기 지금 쭉 걸어두시다 보니까 의자의 이름이 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뭐 하나하나씩 다 공모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래요. 의자 이름을. 그래서 의자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천 명의 사람이 붙인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딱 이름을 봤을 때, 아, 왜 저런 이름을 졌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오, 의미가 있었구나. 전 저 의자가 제일 좋아요. 돈방석 적어보세요. 돈방석에 한번 앉아보실래요? 돈방석. 돈방석에 앉아서는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겠죠? 여기서 또 한 컷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나는 돈방석을 가지고 있는 여자야. 미소를 돈방석. 돈방석. 진짜 돈방석이 앉은 마음으로. 겸손해야죠. 역시 사람이 돈을 벌면 겸손해져야 돼. 맞아요. 겸손하게 저에게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돈방석이 앉으면. 도심에 깔린 바다 속엔 고긴 없고 넘치는 술이 바다 속엔 양심 없어 한탕 중인 밥 퍼져 먹는 것이 만연한 이 사회가 빨갛네 나라가 만나 예쁜 여보 집 가방에 넣고 솔직히 여기서는 잘 찍고 못 찍고가 아니고 모양이 다른 의자마다 하나씩 다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쪽, 저기서부터? 예. 자, 흔들 의자에서는 이렇게 자세를 낮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세를 낮춰주시고 그래야 다리가 길어 보이게 나오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찍으면은 오빠 이게 뭐야? 다리 쭉 뻗고 의자, 여기 의자가 많잖아요. 보니까 쌍둥이 의자도 있고. 네. 여기서 제가 오늘 사진, 폰카로 찍은 사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요? 쌍둥이 만들기. 오! 대박! 네. 스마트폰에 이 파노라마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이게 하나씩 찍으면서 연결해 주는 건데 그거를 활용해서 네.
살짝 속임수를 쓰면은 민지 씨를 두 명, 세 명 쌍둥이 만들 수 있어요. 진짜요? 한번 찍어보실까요? 네,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쭉 둘러서 찍을 공간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 좋죠, 이렇게 의자. 우리 아까 들어왔던 의자.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찍고, 앉아 찍고, 저쪽에 또 한번 하나 찍고. 네. 그래서 여기서 딱 주의할 거. 찍고, 이게 움직여서,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벗어나잖아요. 네. 그때 카메라 찍는 사람 뒤로. 이쪽으로만 안 돼요. 내가 방향을 이렇게 틀기 때문에. 어. 아니면 이게 카메라 움직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와서 뒤로 와서 다시 앉는 거. 아, 오케이. 10회. 10회? 잠시만요. 오케이. 다시. 그다음에 저쪽에 바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우와! 민지, 왠지. 멀리서 찍을 때 이렇게 되면 쓰고 이번에 가까이 찍어볼게요. 네. 가까이 있으면 반경이 회전 반경이 짧기 때문에 진짜 연락 만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가까이서 찍을게요. 이번엔 저도 처음 도전해보는 과연 몇 쌍둥이까지 가능할까? 오케이! 성공! 오케이! 성공! 자,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어떤지. 괜찮아요. 우와! 깜짝아, 대박! 엄청 이쁘다! 이렇게 파노라마기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재밌는 사진도 찍을 수가 있죠. 서로 연인끼리 네. 아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두 명이었으면 좋겠어. 쌍둥이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고생한 대가로 너무 예쁘니까 사진이. 민지 씨가 먼저 앉아 볼게요. 아니 아니 저 옆에. 네. 거기 앉아서 누우세요. 편하게 누고 아, 내가 여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닌 거 같아. 오오오오 좋다. 이게 머리 무거운 사람이 손해네. 아 제가 되게 올라와 있네요 위로. 움직이지 마세요. 오 좋다. 야 이렇게 오 이거 좋다. 우와 우와. 나 이럴 때도 셀카 하나 찍어줘야죠. 누워서 셀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셀카 찍을 때. 셀카 찍을 때 그쵸. 하나 둘 셋. 아, 나 이렇게 포즈. 빵 찍고 계세요. 잠깐만. 자, 똑같이 해드릴게요. 자, 파란 하늘. 아, 그럼 내가 점프할 테니까요. 어, 네. 고!
나이 드신 분들 꼭 주의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제 손가락 가렸어요. 잘 찍었어. 배운 대로 하니까 아주 그냥 척척 나오네. 잘 찍었죠? 잘 찍었죠? 청출하람. 우와. 근데 이게 배꼽이 나온 것 같은데? 배꼽이 나온 것 같은데? 배꼽이 나온 것 같은데? 모자이크 처리 꼭. 서로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쪽에 저기 숲속으로 가는 돌담길. 오 이쁘다. 저는 제주도가 좋은 게 돌담길이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길 가다 멈춰서 돌담길만 보이면 그냥 서서 사진 찍어도 그냥 다 잘 나오는 최고의 명당.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 뭐 파란 풀밖에 없는데 여기다 보리를 심는데요. 아 보리요? 네. 그래서 이 청보리 때나 아니면 이제 황금보리 때 네. 그때 오면은 진짜 그 어디서 찍을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의자를 깬지. 그러니까 야, 여기 의자에 지금 빛이 살짝 들어오는데 여기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알겠어요. 저는 에바다 의자에 앉겠습니다. 에바다. 생각하는 거기만 빛나요 지금. 대박인데? 예, 센스 이게 사진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의 말 없이 보셨죠? 보셨어요? 네, 말 없이. 아, 오늘 진짜 다녀보니까 의자가 진짜 나는 내 생각에 천 개 넘을 것 같아. 이게 응? 말이 천 개지 아닌 것 같아요. 네, 훨씬 많은 것 같죠. 구석구석. 야, 진짜 저기 뭐 돌담길에 있고 숲속에도 우리 안 가본 데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렇죠. 숨은 곳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제주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예쁘게 찍는 방법. 낙천리 의자마을에서 오 바이 인생샷.